7월 29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 생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 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춥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 보장의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다음 달부터 폐지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생계와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 비교표를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는데요. 이번 기준 폐지를 통해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만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노인은 다음 달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한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 4천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 3천원을 지원받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4월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통합돌봄의 취지에 적극 공감해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지역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통합돌봄의 취지와 핵심 구성 요소를 지역의 상황에 맞춰 구현하는데 필요한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구성 요소를 안내했습니다.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